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오늘은 제가 팀앱을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영상이에요.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팀앱으로 경유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체크를 해서 목적지를 가는 영상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는지 또는 우회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자,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입니다. 자, 우측 골목길에서 나올 수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지 돼요. 잠시 후 우회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회전할 수 있는 골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꼭 체크해 주세요. 우측 코너길입니다. 핸들 잘 봐주시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우회전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회전이 아니라 우측 코너길이에요. 그리고 전방에 신호가 깜빡거리는 데가 좌회전 신호입니다.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한 후에 확인하고 지나가셔야지 돼요. 자, 일시정지 한 후에 확인 지나가셔야지 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과 우측 확인한 후에 좌측으로 코너 돌게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 그리고 50m 앞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좌측과 우측 확인하고 우측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 나가 주세요. 차량이 서 있다면 살짝 넓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자, 우회전. 좌측 한번 확인. 그리고 우측 확인. 좁게 돌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좌회전이 아니라 좌측 코너길이에요. 그래서 깜빡이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자, 요런 부분 포인트 조심하셔야지 돼요.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측에 골목길 하나 있죠? 오토바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 꼭 하셔야지 돼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는 좌회전이 아니라 좌측 코너길이에요. 그래서 내비가 별도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깜빡이도 물론 필요 없고요. 좌측 코너, 그 다음 바로 우회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좌측 확인하고 우측으로 우회전 했을 때도 내 차량은 우측으로 돌아져 나와야지 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90m 앞 좌회전입니다. 우회전 한 다음 좌회전이기 때문에 우회전하고 빠르게 1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게 확인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1차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비보호 좌회전을 우회전입니다. 할 겁니다.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왔죠. 하지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하지 못해요. 버스 뒤에 차량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도 출발을 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타이밍에 꼬리를 물고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11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속도 살짝 줄이고 우측으로 타이트하게 살짝. 자, 이런 골목길에서는 굳이 우측 통행할 필요 없이 중앙으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후 경유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70m 앞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좌우측 한번 슬쩍 확인하고 전방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그럼 좌회전 가능한데 앞에 차가 가질 않아요. 그럼 크락션으로 살짝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이동하네요. 자, 이렇게 너무 느리게 가도 위험한 거예요. 자, 너무 느리게 다니시네요.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코너 돌고, 자, 좌측에 있는 차 조금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선을 너무 많이 물고 돌고 있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는데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일시정지 한 후에 좌측과 우측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300m 앞 계양대교에서 계양역 경인아라뱃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도로란 우회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빠져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도로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도로로 이용할게요. 300m 앞 계양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좌회전하기 위해 한 차로만 좌측으로 이동할게요. 내비게이션 보면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혹은 유턴 차로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좌회전 혹은 유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로에서 직진한 다음 좌회전하겠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자, 여기도 비보호 좌회전 구간입니다. 직진해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하고요. 좌회전 신호도 별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300m 앞 단암로 방면 유턴입니다. 이어서 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계양역 앞에서 유턴까지 진행할게요. 자, 신호 여러 번 확인하고 전방에 서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회전교차로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우측에 오는 차량 확인하고 없다면 그대로 유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끝차로로.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